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참 좋은 날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어니 이곳을 믿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눈보다 더 이게 맑은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굳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부어린 양의 매우 비춤.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부어린 양의 매우 비춤한 피로 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복음 날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부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부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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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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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 내 몸이 해방하네. 한 번 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 내 몸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자유함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존귀하신 주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대표해서 전민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장마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불의함과 더러워진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혼돈과 불안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장마와 산사태로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많은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이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던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과학과 문명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나라가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때에 코로나19로 혼란했던 우리의 삶이 평온했던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의 하나님,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과 집을 잃어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일제통치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지만은 탐욕과 거짓으로, 음란과 폭력으로, 우상숭배와 중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점점 병들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문화 곳곳이 집단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분열되고 정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사라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성경을 무시하고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어 두 번 다시 자유와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세계화 속에 경제적 위협과 북한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단으로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협력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배단의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의 성전이,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귀함을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종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하는 배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배단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에 부족함 없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루살렘 찬양대와 에바다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 사역팀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 자마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목례로 인사를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방역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겁내하지 마시고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75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모두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을 같이 부르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다시는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 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주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세상에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성
양손 높이 들고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길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다비다 여선교회, 금요 기도에는 유니게 수산나 루디아 여선교회에서 담당을 하고 7만 시간 기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시간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역을 잘 따라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수고 많으신데 아주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셔서 감사해요. QR코드 다 나눠드려서 지금 그거 찍고 오시는데 가끔 이런 분이 계시대요. 아이고 내가 QR코드를 집에 두고 왔으니까 집에 갔다 오겠다고. 되신 대로 QR코드를 사용하시되 만약에 집에 두고 오셨거든 그냥 이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집에 다시 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오실 땐 꼭 가져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에 그 예배자석 표시 다 있죠.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에 거리를 조금 좁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자리에 앉아주셔야 옆에 사람하고 거리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20-30cm라도 이렇게 비껴서 앉게 되면 그 원칙에 조금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앉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앉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불편해 하시지 말고 그렇게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화산 기도회 8월 31일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손남돈 씨 처음 교회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씨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우리 김훈 집사님 아버님 장례 마치고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집사님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0년 8월 29일은 일본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아주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술년에 일어난 아주 나라의 치욕스러운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12,771일 동안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약 35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고 왜 1년을 더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총리가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누구냐? 한국을 정복해야 한다 하는 정한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 요시다 쇼인을 아베 신조가 제일 존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으면 똑같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에는 자유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통일이 중요하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여러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유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놀이동산 가면요, 자유이용권이 훨씬 더 비싸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가 좋은데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면 결국은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에서 속박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은 우리들은 이 자유를 다 빼앗기고 어딘가에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욜로라는 말 많이 쓰지요. 한번 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면 결국에 가서는 어딘가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는 것은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았더니 그 길의 마지막은 죄악의 길이고 결국은 죽는 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딘가 자유롭게 살다가 보면
내가 무엇인가에는 결국에 가서는 사로잡힌, 덫에 걸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자유롭게 아이들이 게임하고 싶어합니다. 마음껏 그 아이들을 게임하게 두면 결국에 가서는 게임의 중독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삼아, 친구들과 재미 삼아 카지노에 몇 번 들락날락 하더니 결국에 가서는 도박 중독에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자유로움은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덫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중독은 뭐냐? 중심에 있는 독이요, 내 안에 있는 독이요, 내 마음의 운전자를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영어로 DUI라 그래요. Driving Under Influence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운전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주관, 내 자의식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서 운전한다. 어떤 다른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운전한다. 이것이 DUI, 이게 음주운전이에요. 근데 저 단어를 보면요,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딘가에 내가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고 어딘가에는 내가 그 영향력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속박당한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에서 속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어떤 것일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자유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속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진리에서부터 온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부대통령이 마이크 펜스인데 어느 교회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초는 자유이며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미국의 기초는 자유고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다. 미국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해.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안 끼는 이유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권, 관계성,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 안 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안한 마음으로 마스크 다 끼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자유가, 자유의 기초가 신앙에서 온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기초는 자유에 있고 자유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단 말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때에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박되는 것이 최고의 자유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게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미국의 기초는 자유에 있고 자유의 기초는 신앙에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우리들은 결국은 속박되지만 내가 예수에게 속박이 되면 내 인생은 참된 자유함이 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줘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자유함을 얻겠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 까만색을 어떻게 하얗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하면 우린 죄인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테레비에 나와가지고서 토크쇼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진단하고 사람의 심리를 잘 살펴보는데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못된 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심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모른대.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속이 시커멓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지요? 싫어.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속은 시커매. 그걸 솔직하게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뭐냐? 시커먼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간에 대한 정의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머리가 크고 지식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자기 의의가 커지기 시작했어. 내가 뭔 죄인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양식이 있고 난 양심이 있고 나는 나름대로 자기 의의가 있어. 그래서 요즘에 사회 지도층 사람들 중에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양식을 믿고 자기의 생활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의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논리를 가지고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얼마든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똘똘 뭉친 지성인들이 주변에 많아.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명예에 흠이 가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자기 의의를 앞세우면서 사람에게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다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어디 가냐? 전부 감옥 가야 돼 우리. 죄인은 다 감옥 가서 콩밥 먹어야 돼. 포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쟁 중의 죄인이라. 이게 포로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들을 다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포로의 몸값을 지불해야 그 포로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셨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뭐냐? 대속물. 우리들의 죄의 몸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값을 다 지불 완료했으니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참된 자유함을 얻으라.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함은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귀한 복음이란 말이지. 이게 귀한 진리란 말이야. 아니 반주자들 어쩌면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쳐 그래요? 이야 참 바이올린 얼마나 잘해. 여러분 제가 피아노 쳐볼까요? 아무도 지랄소리를 안 하네. 전 피아노 잘 못 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다고 피아노에 앉아갖고서 막 두드려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시끄러워요 그만하세요 아유 절대 피아노 치지 마세요 아유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 왜요? 기본이 없어. 나에게는 기본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갖다가 누른다고 해서 소리는 나겠지만 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강윤숙 권사님 같은 분은 평생을 피아노 연습하고 피아노 훈련하고 하니까 오르간 위에 앉으면 자유롭게 치면서 그 소리가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잖아요.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스스로 자유롭게 하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나. 추한 소리가 나. 인생이 추해져. 그러나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박이 되고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이 되고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서부터 내가 참된 자유함을 얻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면 나에게 기본이 있고 나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속박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박을 당하게 되면 내 인생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박될 때에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때에 내 인생에 참된 뭐가 온다? 자유함이 온다 그 말이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가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가난해도 좋아 병이 들어도 좋아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로다 감사할지로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에게 다 사로잡히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내가 찬송 부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은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요 장난감 갖고 놀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장난감 생기면 그동안 갖고 놀던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난날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앞세우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라고 외치면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유에서 시작하면 속박으로 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사로잡힐 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십일조가 늘어나게 하시며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짐합니다. 베다니교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 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서 가서는 내가 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내가 예수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잘 믿고 살 것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가차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